늦겨울 또는 초봄 산책할 때 하면 돼. 숲속에서 동북 아메리카에서 여러분은 maybe surprise 놀라게 될지도 몰라. 부사의 감정이 오닌 봐서 놀라다. 보고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C가 지각동사니까 목적어 쓰고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와도 되고 ing 와도 되고 뭘 보냐? 스컹크 캐비지. 캐비지는 양배추고 스컹크는 냄새나는 동물이잖아. 그러니까 뭐 냄새나는 양배추겠지. 뭐 이걸 안준부채라고 해도 되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 스컹크 캐비지가 자라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지도 몰라. 여기서 while은 반면에도 아니고 뭐뭐 하는 동안도 아니고 양보의 접속사로 해서 그래. 뭐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에 스컹크 캐비지는 뭐뭐로 유명하다. 그것의 능력으로 유명하다. 발생시키는 능력으로 유명하다. 온도를 발생시키는 능력으로 유명하다. 주격관계대명사 15에서 35도 더 높은 온도를 발생시키는 능력으로 유명하다. 뭐보다? 주변 온도보다. in order to 부사의 목적이니까 녹이기 위해서 그 양배추의 길을 땅을 뚫고 그 양배추의 길을 녹이기 위해서 그 주변의 온도보다 15에서 35도 더 높은 온도를 발생시키는 그것의 능력으로 유명하다. In spite of the fact 여기서 that 요거 동격이야. that 이하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양배추가 여기서 flower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야. 꽃을 피우다. 양배추가 꽃을 피운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눈과 얼음에 둘러싸여서 근데 언제? long before 오래전에 대부분의 다른 식물들이 꽃을 피우기 오래전에 그 전에 이미 그 양배추가 눈과 얼음에 둘러싸여서 꽃을 피운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절 그 양배추는 성공적으로 수분이 된다. 곤충들에 의해서 주간대 또한 나타나는 초반에 나타나는 그 계절 초반에 나타나는 곤충들에 의해서 수분이 된다. 어떤 연구는 sim 뭐뭐인 것 같다. 보여주는 것 같다. 된 문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여주는 것 같다. 여기서 enable 분사구문이야. 주절의 주어가 요거잖아. 열이 가능하게 한다. 근데 요게 부사로 뭐뭐뿐만 아니라 뜻이 있어. 그래서 못 간대지 여기. 그 양배추가 생산하는 열. 이게 주어잖아. 그 열이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enable 목적어 목적 보호자리 투부 정사잖아. 그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디서? 그 추운 온도에서 자라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양배추가 생산하는 그 열은 도울지도 모른다. 퍼뜨리는 것을 그것의 악취를 그리고 끌어들이는데 도움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 죽은 동물을 먹고 사는 곤충들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 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 같다. 대인은 그들은 훨씬 더 유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누가 유인되는 거야 지금? 곤충이잖아. 여기 대이가 여기 곤충이잖아. 그 곤충들은 훨씬 더잘 유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유인이 돼서 앉을지도 몰라. 이거 원래 목적어가 일로 오고 동사 수동태를 하고 목적 보고 이렇게 내려온 거지. 그래서 그 곤충들은 훨씬 더 유인될지도 몰라. 앉도록 꽃에 그 양배추의 따뜻함 때문에. 그리고 분사구문. 그 곤충들이 더 나아가 촉진하면서 수분을 촉진하면서